마치 컵에 물을 따르듯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던 도심 하천. 물이 빠진 뒤 드러난 수변 공원은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자풀은 여기저기 걸려 있고 가로등은 꼬꾸라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무가 떠내려가면서 가로등에 감기다 보니까 가로등이 넘어져서 지금 장비 투입해서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보문단지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는 뿌리째 뽑혀 밑동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부러진 가지는 곳곳에서 나뒹굽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 철제 난간은 떨어져 나가 산책로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어이가 없네. 바람이 정말 무섭기는 무섭구만. 그래도 뭐 우리 경주역이 인명피해는 없잖아, 그죠? 그걸로 천만다행 고맙게 생각해야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산내면에서는 무너진 교량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한창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주택가에서도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이미 물에 잠긴 농작물도 가재도구도 건질만한 게 없어 수혜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